0689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디지털대성입니다. 디지털대성, 은는 동사는 초등학생부터 중, 고교생 및 N수생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기업으로 주요 사업은 교습용 교재 제공, 온라인 강의 및 모의고사 제공, 오프라인 학원 운영 등 고등학생 및 N수생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강의 및 교재를 제공하며 대입 수능 학습과 기숙생활 등을 제공하는 학원 운영 사업 등을 영위 재학생 학원 영역은 재학생 전문 학원 브랜드인 대성 N스쿨과 수학 전문 학원 브랜드 다수인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3월 교육 관련물의 제조, 판매, 대여업과 인터넷을 통한 교육 서비스 및 학원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대시 주요 사업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 대성 마이맥과 학원 및 교육 프랜차이즈 운영, 대성 N스쿨, 다수인, 교습용 교재 사업, 생각하는 나무, 소크라테스 등임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국어 콘텐츠 개발업체 이감과 영어 독서 교육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2월 한우리 열린교육 및 강남대성기숙학원을 합병하였음 재무 대시 초중등용 교습용 교재 판매가 전년 수준에 정체되었으나 가맹비 등의 증가와 고등 부문의 온 / 오프라인 수강생 증가 및 수업료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광고 선전비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예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은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젤리페이지, 한우리 등 초중등 사업 부문의 확대와 고등 부문의 양호한 성장, 베트남 국제학교 개교 등으로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7월 28일 기준 장마감 디지털대성의 시가 총액은 163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디지털대성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37위입니다. 디지털대성의 상장 주식수는 2815만 741 주입니다. 디지털대성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디지털대성의 퍼은 11.7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0.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9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1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7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9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4배, 56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4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9,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2번지억 원, 252억 원, 28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9번지억 원, 200억 원, 213억 원입니다. 디지털대성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8번지 57%이고 유보율은 975.0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8.32이며 전일 대비해서 4.51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3.74이며 전일 대비해서 29.95 더하기 3.3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성의 2023년 7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8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91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94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